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단 심안정 강사 김대균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 보셨죠? 이 김대균 YBM 시절 일타 강사로서 이렇게 줄서기 했던 그런 역사적 사진을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죠. 내일 김대균 학원, 이 삼성동 김대균 학원에서 9시부터 1시까지 토익 시험 직전 하루반 진행합니다. 그리고 역삼중학교로 같이 갑니다. 예, 역삼중학교에서 같이 시험 보실 분은 하루반 들어주시면 돼요. 또 역삼중학교에서 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카메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갑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소감, 아 이번에 시험 어땠다, 이런 시험 평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직전 하루 남았죠. 오후에 시험 보시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10문제 파트 5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풀어봅시다. 잘 풀어보셨죠? 101번부터 보죠. 새로운 회사 규정은 요구합니다. 모든 서비스 담당 기술자들이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도록 요구합니다. Certified, ED로 끝난 단어는 부사가 수식합니다. LY로 끝난 게 대부분 부사죠. 이따가 부사가 아닌 단어도 봐요. 근데 이게 부사입니다. 근데 졸린 사람은 이 B랑 헷갈려요. 이 B는 명사입니다. 어제 술 먹었거나 실연당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밝게 가지세요. 뭐 여자 남자 헤어졌으면 버스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나간 거 잡지 마세요. 뭐 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하고 새로운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 그 막 슬퍼하다 보면 토익 문제도 틀리고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주십시오. B와 D, 이게 딱 정신 관리 잘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당연히 상쾌하게 보여요. 우울한 사람에게는 이런 게 헷갈립니다.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가 친절하게 이탈릭체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탈릭체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신문이나 잡지 보도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많이 나오고 그거랑 잘 어울리는 게 어코딩2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전자제품의 포장이 열기 어렵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포장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김대균 토익킹에도 CD가 들어가 있어요. CD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드리는 마음인데, 아이 나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그 쓸데없는 거 줬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게 동아출판에서 나옵니다. EBS 교재고 동아출판 홈페이지 자료실로 가면은 MP3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지시고, 또 MP3 소장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소장 가치가 있는 이 CD를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파트 1부터 6까지 녹음이 되어 있어요. 5, 6도 녹음되어 있는 친절한 자료니까요. 잘 활용하십시오. On top of는 게다가 할 때 on top of that
이런 표현이 있어. 그 위에 게다가 그 표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문제, 최근의 가뭄은 작은 일종의 산불이에요. 야생에서 나는 산불이 널리 퍼지도록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상당한 피해를 낳았다. 그 내륙 커뮤니티에 그렇게 됐고요. 이 considerable damage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다. 내일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산 4개 중에 고르기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대명사의 격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건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좀 더 어려운 어휘 문제 맞추시고 싶으시면 김대균 어학원 공부, 또 김대균 토익킹 교재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콘서트 참가자들은 좌석을 고를 수 있다. 오케스트라 층이나 or 또는 발코니 층에서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죠. both A and B나 not A but B, not only but also 같은 것도 있죠. neither A nor B도 있고 차이는 뭐냐면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합니다. 두 개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 B의 수를 일치시켜요. B가 복수면 복수, B가 단수면 단수. 그래서 나머지들은 B의 수를 일치시킨다. 이것까지 정리하시면 좋아요. 단수 복수 문제도 꼭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내일 나올 거리들이 단수 복수, 대명사의 격,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도 꼭 나와요. 상관관계,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부사 4개 중에 고르기가 반드시 나온다. 많이 알려드리고 있네요. 그죠? 그 기본입니다. 당연히 나와요. 그거 나왔지? 내가 훌륭하지? 나를 따르라 해봐야 600점이야. 그 너무 행복해하지 마요. 좀 더 겸손하게 그 위에 더 없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105번입니다. 그 오너는 주인은 충분한 종업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무척 애를 썼어요. 애를 썼다. 뭐 하기 전에 그 새 레스토랑을 문 열기 전에 종업원 고용이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The blank of의 빈칸은 명사 자리입니다. 보기 중에 오프닝이 명사예요. 요즘 뜨는 게 뭐라고요? ing형 명사입니다. 도로공사 확장 할 때 그 확장이라는 단어가 widening. 복사가 영어로 뭐죠? photocopying. 처리, processing. 지금 빈 일자리, 오프닝. 오프닝이 개장의 뜻도 있고 그런데 빈 일자리 개념이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요즘은 이렇게 ing형 명사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인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장 긴 직선 거리. 근데 이 스트레치는 펼쳐진 땅을 가리킬 때도 많이 써요. 여기서 그 뜻이에요. 쭉 펼쳐진 땅, 이 고속도로의 땅은 페더릭슨의 페더릭튼이라고 하는 곳의 그 고속도로의 땅은 바로 프로스펙트 스트리트와 에스랄돈 파크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쭉 펼쳐진 땅을 스트레치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스트레치, 뭐 이렇게 스트레칭 이것도 있지만 그 펼쳐져 있는 땅을 가리킬 때도 쓰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나쁜 말로 땅떼기예요. 이렇게 땅이 쭉 펼쳐져 있는. 그 다음 107번 가보겠습니다. 섬세한 유리잔을 포장하는 것은 더욱더 값비쌈이 입증되었다. 처음에 견적이 추정하는 것보다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값비쌈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커스틀리가요 형용사입니다. lovely, costly, friendl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 비동사 부류 is proving, prove가 형용사를 보호로 많이 취합니다. prove guilty예요. 죄가 있다고 입증되다. prove not guilty 뭐 이렇게 하면 죄가 없다고 입증되다. 뭐 이럴 때도 많이 쓰입니다. prove가 형용사 보호를 목적으로 취한 경우고요. 간단히 말해서 B, C, D는 명사 목적어를 취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108번 가보죠. 이 타운 도서관의 레노베이션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이 이하에 의해서 어떤 회사든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회사에 의해서. 여러분 전치사 뒤에 절이 올 수 있나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못 올 것 같은데 그건 대절이 못 오는 거지. 대절도요. in that은 있어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에서 뒤에 완전한 문장 와요. 그 외에는 보통 이제 전치사 뒤에 대절은 안 오지만 의문사절은 얼마든지 온다. 이걸 기억하세요. 의문사절. 여기 whichever, whatever, 뭐 which, who, what 뭐 이런 거 이렇게 나가는 것들 있죠. 그거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은 전치사 뒤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머리에 입력됐어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정신 관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의문사절.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절인데 by 다음에 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how절, what절, when절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109번으로 가보죠. 달라와 로날드가 도착했을 즈음에 시상식은 벌써 시작되었다. By the time 주어 다음의 과거는 과거 완료와 어울립니다. By the time 주어 다음의 과거는 과거 완료와 어울리고 By the time 주어 다음의 현재는 미래 완료와 어울린다.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내일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내일 나오면 저를 생각하시고 많이 또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아프리카 TV도 여러분 방송 재밌게 봐주십시오. 알았죠? By the time 주어 다음의 과거는 과거 완료와 어울리고 By the time 주어 다음의 현재는 미래 완료와 어울린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변화든 그 발표에 대한 변화가 그 팀 나머지 사람들에게 금요일 저녁 전까지 보고되어져야 한다. 보고되어져야 한다. 이게 should의 뜻이죠. 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되어져야 한다지 되었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뭐뭐 했어야만 한다는 should have pp를 써요. 근데 금요일 저녁까지 보고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may have pp는 뭐뭐 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뭐 has been reported 하면 보도되었다로 좀 이상해요. 이미 보도됐어요. 금요일 전에 보도돼야 된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예 안 돼요. 리포팅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틀립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자, 요 시절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려봤어요. 유튜브가 요즘 대세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사람들이 사진과 연락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김대균 요 시절의 재밌는 사진, 추억의 이야기 우리 그래마킹 다음 넷으로 보내주시면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또 방송은 김대균 토익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문법 공부 김대균 영문법 또 토익 공부하는 분도 문법 정리는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으로 정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